자, 오늘은 주와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차례거든요. CJ 허머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곱 편지 중 가장 길고 난문의 편지가 가장 작고 이름 없는 도시에 위치한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은 분량상으로 보면은 사실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메시지가 가장 길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도 주님께서 어떤 중심적인 어떤 도시에 위치한 뭐 에베소 교회 이런 데 관심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정말 작은 교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대형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또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 정말 목사님들끼리도 노예서 모이면 이제 파가 갈리잖아요. 제가 이제 부목 사태도 굉장히 따라가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꼭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께만 이렇게 또 어울려요. 근데 누가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한 게 아닌데.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또 커피 타임 때도 꼭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또 작은 교회 목사님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여하튼 주님은 이 작은 또 도아디라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가장 긴 편지를 이 교회에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는 버가모와 사대 중간 위치에 있었습니다. 평지에 세워진 그런 도시죠. 이 두아디라의 지역적 특징은 루커스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 흐르면은 당연히 땅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옥해지잖아요. 그죠? 비옥해졌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는 목 추급이 자리 잡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나중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성격의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군사 도시고 두 번째는 상업 도시입니다. 이 군사 도시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군사 시설들이 여기에 이제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옛날부터 이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코스 1세도 여기 이제 군사시설을 많이 만들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는 이 버가모, 이게 버가모를 지키기 위한 어떤 수비대 개념의 요새가 바로 이 두아디라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 국경 수비대, 버가모를 지키기 위한 국경 수비대의 역할을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지금도 이 태양신 아폴로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뭐 여러 가지 또 상업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수조술이 많이 발전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아디라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신이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이 트림나스 이 트림나스가 두아디라의 수호 신으로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 트림나스는 말 그대로 태양신이다. 태양신 아폴로와 동일한 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만 이제 조금 다른 건데, 본질적인 성격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이 동전에다가 자기들이 사용하는 동전에다가 이 태양신을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새겨놨냐면은 주석으로 된 갑옷을 입고 주석으로 된 갑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으로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이 지역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도 이제 로마 황제를 당연히 또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습니다마는 이 로마 제국의 수호신이 주피터 신이죠. 주피터 신이고 로마 황제는 바로 이 주피터 신의 아들로 숭배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를 섬겼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꽃과 같다.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나와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꽃과 같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두아디라에는 바로 이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다 하는 이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 발이 빛난 추석이다. 자, 추석이라고 하는 이 발이 추석과 같다는 것도 이미 요한계시 1장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추석 같다고 하는 것은 정복을 하는 거죠.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강력한 어떤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이 도시에 위치했던 이 작은 교회에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또한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다.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먼저 주어지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지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 행위 더 열매가 풍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굉장히 바람직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아디라가.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두아디라를 향한 첫 번째 칭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행함, 신자들이 이 행함에 있어서 꾸준하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 중에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한글 개역 성경이 이 사업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서 조금은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너의 행위 또는 너의 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원문을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 즉,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행했던 그 행함 가운데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믿음으로 충만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네.
이렇게 믿음, 성김, 아니 사랑, 믿음, 성김, 인내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행함에 있어서 칭찬받았던 핵심적인 네 가지 요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네 가지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먼저 언급한 게 뭐죠? 내가 너의 일, 즉 하면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사랑. 이게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사랑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딱 생각하면은 어떤 교회였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풍성했다. 신자들 간에 사랑하면은 못 말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는 어느 교회하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세워나갔지만 어떤 교회였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던 교회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또 반대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은 사랑 때문에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주님이 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20절부터 23절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과 관련해서 혹독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치명적인 두아디라의 약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로 구절이죠.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여기에 이제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여선지자가 등장이 되고 있는데,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하려면은 당시 상황을 조금 또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시에 위치했던 두아디라 교회가 놓여져 있었던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두아디라 지방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뭐 다른 도시들과 같이 기본적으로 로마 황제, 당연히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까 언급한 네 가지 덕목 중에서도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역시 교인들이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는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서머나 교회나 이 버가모 교회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특별히 이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박해, 그죠?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고, 버가모 교회도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신전들이 가득 찼던 도시 안에 위치했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 이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그런 박해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박해가 심하면은 꼭 위로의 말씀을 주거든요. 근데 두아디라에는 이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등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박해는 거의 그렇게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은 외부 박해에서긴 한다기보다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세벨,
자칭 여신이자 이세벨 이슈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세벨이 누군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는 뭐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뭐 추측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 뭐냐면, 이 거지 여신이자 이세벨이 바로 두아디라에 위치했던 아폴로 신전에 신탁을 받아서 예언했던 무녀가 아니었는가 하는 추정이에요. 물론 이거는 진리라기보다는 하나의 뭐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방 신전, 태양신을 섬겼던 이런 신전에서 활동했던 여인이 어떻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리를 잡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근데 여튼간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은 당연히 이방 신전에서 신탁을 받아서 예언했던 무녀로 생각하면 당연히 사탄의 영을 받았던 여인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여선지자로 추앙을 받으면서 그의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그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 여인을 용납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거꾸로 미혹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어떤 사탄적인 영향력을 교회 안에 행사하도록 방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세벨이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 출신일 거라고 추측하냐 하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 거지 여신지자 이세벨이 했던 행위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 행위와 음행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당시 이교도 신전에서 당연시되고 있었던 당시 하나의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이교 신전에 나와서 태양신이든 뭐 로마 황제든 먼저 제사를 바친 다음에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그 여사제, 그 신전 창기라고 부르는데, 그런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성관계가 말 그대로 하나의 제의적인 행사, 하나의 종교 행사로서 당연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신전에서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게끔 끊임없이 미혹했던 여자가 바로 여선지자라고 불렸던 이세벨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우상 숭배 행위, 그 다음에 여사제와의 음란한 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행위, 이런 것들이 신전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스모나 교회 우리 같이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상업 길드 조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스모나 교회가,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풍성했던, 재정이 풍성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만났던 이 항구 도시 스모나에서 왜 스모나 교인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바로 신전에서 형성된 이 코이노니아 조직들, 친교단체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길드를 형성했다고 그랬죠. 그 길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당연히 신전 제사를 거부하니까 그 조직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없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면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요? 스모나라는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당연히 가난을 면치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도하디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죠. 도하디라에서 예외는 아니다. 특별히 이게 지금 도하디라에 대한 도시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 도하디라의 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도하디라가 상업 도시로 발전하게 된그 배경에는 상술에 뛰어난 유대인들의 공헌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잖아요. 요세푸스 유명하잖아요. 그게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도하디라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 이 우리 뭐 유대인들 보면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미국을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월가의 이 금융권 재벌들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를 봤겠지만은 지금 미국 안에서 대학가마다 지금 뭐 반이스라엘 시위가 난리잖아요, 그죠? 전쟁 그만두라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율권 어떤 국가로 인정하라고 막 대학생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게 바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죠. 다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 재벌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1세기 또이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상술이 뛰어났다. 1세기. 그리고 중세 때에도 이 반유대주의가 유럽에 만연되었을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국가를 잃고 나라를 잃고 주로 했던 게 고리 대금업이잖아요. 그 고리 대금업 하면서 돈을 끌어모은 거죠.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금융가를 장악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거 보면은 참 유대인들은 이게 상술에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유대인들이 이 우상을 섬겼던 태양신 제사에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업 길드에 관여했는지 그 자료는 뭐 찾아볼 수가 없지만 여하튼간에 이 도하디라의 이 상업 길드 조직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교 신전 제사와 깊이 관련돼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도하디라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신전 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상업 길드에 참여할 자격을 얻어서 결국은 이 도하디라가 이 상업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도하디라 교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고 또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신전 제사에 참석할 수가 없고 신전 제사에 참석할 수 없으면은 당연히 이런 상업 길드 조직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인들이 도하디라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는 자체는 이 바로 이 여선지자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이 도하디라 교인들의 영혼을 지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런 것들이 결코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잖아요. 집안 얘기했던.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전 제사에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그게 상업 길드에 조직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 이런 하는 것은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초기 영지주의 사상을 도하디라 교인들에게 주입시켰던 여자가 바로 이세빌이었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도하디라가 아까 뭐 소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직조옥과 염색으로 유명한 도시였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빌립보 교회에 초소를 놨던 루디아가 도아디라 출신이라고 이게 소개영상에도 나왔잖아요. 이게 도아디라가 이제 이 자주색 염색 비즈니스에 종사했던 큰 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데, 바로 이 지방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직job이나 염색하고 관련이 되어서 활동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대로 이 도화지라 시에서 장사하고 성공하려면 상업 길드에 가입하고 절기마다 신전 제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아폴론 신전 제사와 우상 제물을 같이 이교도들하고 먹어야 되고 이런 또 여사제와의 종교적인 음행까지도 어찌 보면은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처음에는 머뭇머뭇했지만 이세벨의 영향으로 조금씩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체질화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악이 번져나가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도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이 이 사회적인 활동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교 숭배자가 됐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합 종교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앞으로 태양신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게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또 산당이나 또산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제사하고 음식을 바치면서 주문을 외웠던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 여기에 이제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이세벨의 영향력은 여기 예수님이 보낸 편지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으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일반 신자도 물론 이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이 도아디라 교회의 목회자, 감독,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일반 신자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 리더들 그룹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어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문맥으로 보면 이 태양신 신전의 창기와 어떤 음행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선지자 이세벨하고도 성적인 간음을 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22절과 23절까지 다 읽어보면. 지금, 사실, 현대 교회가 여기서 자유롭느냐?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저기, 보고서를 안 받아봐서 그렇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찬양단, 성가대 안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저 호주의 이제 힐송 처치 CCM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이제 힐송 음악이 예전에 많이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벌써 이제 6~7개월 됐네요, 그죠? 그 사건이 폭로된 지가. 힐송 교회가 성추행과 지도자들의 어떤 이 사치 문제, 세속적인 교회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폭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주었죠. 지금 며칠 전에는 또 다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름을 거론해야 될것 같은데,
데이비드 차 선교사 또 스캔들이 터져서 이 굉장히 마지막 때를 외쳤던 목사가 데이비드 차죠. 근데 교인들로부터 받았던 수십억을 가지고 개인 횡령하고 뭐 하와이에 또 주택도 구입하고 뭐 강남에 무슨 또 값비싼 집도 구입하고 또 어떤 여인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폭로가 계속 됐죠, 지금.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이발 사상 을 돈, 그 다음에 종교 권력, 섹스, 음란으로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데, 바알 종교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교도 사실은 이세 가지에서 자유롭지 않죠.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 다음에 종교 권력, 절대적인 종교 권력을 가지고 마치 신처럼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또 특별히 또 여자에 넘어져서 간음의 죄를 범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 올 때에 제가 이제 영적 전쟁을 공부하러 저기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렇게 번역된 책들은 제가 다 읽고 플로신학교로 유학을 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 교회가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시에 그때 위치했던 뉴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목사님이 이제 테드 해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벌써 뭐 지금 뭐 거의 20년 전 이야기로 이제 됐네요. 근데 제가 왜이 도시 이 교회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지금 이 뉴라이프 처치가 원래 세워졌던 이, 콜로라도 스프링시가 목회자들의 무덤으로, 일컬어졌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주술사도 많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은 점집들이 많았던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척을 해도 잘 성장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스프링시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여기 테드 해그드 목사가 여기 이주 오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테드 해그드 이 목사 부부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축사와 중보 기도를 계속 하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이 뉴라이프 처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9,000명, 9,000명에서 1만 명 정도의 대형 교회로 세워졌고, 이 뉴라이프 처치가 세워지면서 이 스프링시의 도시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거기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복음주의 어떤 교회가 변모가 됐는데 그 주역이 바로 테드 해그드 목사님이었어요. 테드 해그드 목사님의 소위 말해서 영적 전쟁 사역입니다. 영적 전쟁 사역. 한 도시에 이 붙들고 있는 사탄의 경관신을 이 중보 기도를 가지고 깨뜨리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세워졌던 교회. 그래서 영적 전쟁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이분이 빵 넘어졌죠. 테드 해그드 목사님이 한참 영향력을 이 백악관 이 자문위원까지 하면서 영향력을 더 이제 한국에까지 이제 한국에서도 이름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지표를 올리고 했던 그 시점에서 빵 넘어졌는데 그게 동성애 사건이었습니다. 테드 해그드 목사님이 동성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폭로되면서 결국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도 어디 다딴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도 이제 계속 뭐 성추행 사건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뭐 무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버린 영적 전쟁으로 세워진 교회가 결국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그때 제가 플러신 학교에
그 유학 왔을 때 그때쯤이었어요. 이분이 그 스캔들 터진 게. 그래서 그때도 참 제가 플로 도서관에서 이 기사를 접하고 한동안에 조금 멍하게 앉아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굉장히 저기 좀 바람직한 어떤 영적 전쟁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 복음주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참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돈 문제, 종교 권력, 그 다음에 이 음란, 성적인 범죄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그런 것들이 휘둘 수 있는 무대가 준비가 안 됐을 뿐이죠. 만일에 우리에게 대형교회가 주어지고 나에게 그만한 어떤 종교 권력이 주어졌으면 과연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자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두아디라에 이제 여선지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킨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교회 주님이 이세벨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이세벨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한번 나오잖아요. 바로 아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죠? 이세벨.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북왕국왕 이 아합이 외교 정책, 국가의 어떤 국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 전략적으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내로 데려온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죠. 근데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에요? 바알 신전, 바알을 숭배했던 자기 아버지 밑에서 철저한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으로 물들였었던 여인이죠.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와이프로 오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체가 우상 숭배의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사악한 여인이죠. 그 반면에 이 아왕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왕이었습니다. 마누라한테 이제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이 이세벨은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쪽쪽 잡아 죽이고 이 바알 제사장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면서 바알 종교를 뿌리내리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바로 엘리사 시대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그런 한탄하고 있잖아요. 나만 살아남았다 이거죠. 이세벨이 다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내가 남겼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그 배경에 존재했던 여인이 바로 이제 이세벨이죠,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 구약의 아왕의 아내 이세벨의 이미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여선지자 이세벨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차이점은 아왕의 아내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로 빠뜨렸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를 우상숭배하게끔 넘어뜨린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공동체에 지금 서신을 보내면서 이러한 사악한 여인과 그다음에 교회에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경고가 22절과 23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섬뜩한 경고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침상은 뱀으로 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거지 여신지자 이세벨의 미혹에 빠져서 그녀와 더불어 육체적 음행을 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의 이단적인 사상과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녀의 악한 영적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경고 말씀이죠. 굉장히 지금 단호하고도 지금 무서운 경고를 지금 예수님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신자들 대부분이 다 넘어졌어요. 대부분이 다 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 교회 안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회를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두아디라의 진리를 붙들었던 끝까지 진리 붙들었던 남은 자들이죠. 다른 짐으로 너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자,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소수의 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영분별을 가지고 이 사악한 이세벨의 가르침과 미혹을 거부한 신자들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대다수가 이것을 용납하는 상황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거는 사탄의 미혹이야. 그러면서 이걸 거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아디라 시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두아디라 공동체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죠? 대다수가 다 넘어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탄의 깊은 것. 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으로 보면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뭐죠?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탄의 여종이었던 이세벨이 용납하고 가르쳤던 사상, 우상숭배를 당연시하고 마치 복음인 것처럼 복음과 물타기를 하고 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가르치면서 이 미혹을 시켰던 육체의 타락하고 영혼의 구원은 전혀 관계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이런 육체적인 쾌락을 누려도 구원에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가르쳤던 영지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 그래서 이 사탄의 깊은 곳에 빠져들지 않았던 이것을 거부했던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 여기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진리를 굳게 붙들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아디라 공동체가의 싸움은 뭐예요?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선지자, 거지 여선지자 이세벨과의 거룩한 전쟁이죠. 그죠? 두아디라 공동체가 싸워야 될 거룩한 전쟁. 여기에서 이긴 자에 대한 약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메시아의 권세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권세를 상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아디라의 이긴 자들은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장차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벽별 나오죠. 새벽별. 새벽별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읽어보시면 새벽별 나옵니다. 그 새벽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겠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소유하고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훑어봤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다른 소아시아 여섯 교회에 비하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비교적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 비교적 약한 편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이단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이단. 교회 안에 이단에 의해서 지금 넘어진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바로 영지주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네 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먼저 칭찬했던 그 사랑이 거꾸로 두아디라 교회는 올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사랑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다른 교인들이 이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 용납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올무는 교회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치졌다. 에베소 교회하고는 전혀 반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을 용납해 버렸다고 하는 거죠. 관용을 베풀다가 이단을 용납해서 무너진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제가 아까 이제 성적인 부분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이세벨에게 넘어진, 이것은 뭐 육체적인 음행에도 넘어진 거고요. 영적인 음행, 우상숭배도 넘어진 거예요.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과연 우리가 영적인 순결성, 어떤 육체적인 이런 어떤 순결성을 정말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누구도 내 자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 각자가 어느 정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게 이제 회람용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를 지적하면서도 이 편지를 전체 일곱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도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동시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나 자신은 주님 앞에서 어떤가 나의 약한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나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은 뭔가? 나는 무엇에 가장 약한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두아디라 교회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